자, 이제 시장에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시장에 어떤 일들이 있었고 또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왓츠업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 SC 글로벌 센터의 김선규 소장과 역시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일단 뉴욕 시장이 뭐 혼조세로 거래를 마감했는데 어제 급락을 전부 다 만회하지는 못하고 일단 하락을 멈추는 정도의 양상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상당히 좀 버거웠습니다. 네. 제가 봤을 때도. 근데 어느 정도 처음에는 전강 후약으로 갔었는데 처음에는 어느 정도 그래서 좀 상승을 하고 그다음 국채 금리가 어느 정도 이제 떨어졌기 때문에 네. 거기에 힘입어 가지고 좀 상승을 하다가 마지막 타임 그러니까 2시 반 정도 이후부터는 이제 자꾸 힘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때부터 금리도 다시 올라가더라고요. 네, 그리고 거기서 이제 나스닥이 다시 이제 하락으로 전환을 하면서 완전히 이제 좀 혼조세를 보이고 그렇게 갔는데 지금 여기에서 봤을 때는 일단 전체적으로 기술주들이 이 약세를 자꾸 보여주고 네. 있는 게 가장 큰 이제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가운데서 또 지금 미국 증시가 지금 상승 동력이 이제 많이 떨어졌죠, 사실. 근데 오히려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실물 경기단에서는 오히려 다우 같은 경우는 떨어지는 폭이 줄어들고 오히려 이제 실물이 어느 정도 조금 더 회복되는 이런 모습을 봤을 때 네. 지금은 이제 거품은 꺼지고 대신에 실물 경기단의 회복이 이제 좀 교차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일단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일단 달러화가 부채 한도 문제 때문에 지금 지속적으로 해가지고 좀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 네네.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달러 인덱스가 앞으로 좀 더 강세를 보이게 될 경우 그러면은 이제 우리나라도 환율은 좀 더 급등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따라서 이로 인해가지고 외국인들이 좀 더 들어오기에는 약간 버거운 시장이 되지 않을까 약간 그런 모습도 좀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우선 그 파월 의장이 어제 해가지고 계속 이제 패널 회의를 지금 개최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일단 공급망의 병목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쉽게 얘기해가지고 이 서플라이 체인이 그 이런 팬데믹에 해가지고 아직까지 이제 그 변이 바이러스가 있으니까 이것 때문에 완전하게 회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생산이 되어 있는 물건은 많은데 이것들이 제때 적소에 그 제대로 공급이 되지 않고 있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보고 있고 네. 또 이로 인해서 이제 원자재도 여기에 영향을 받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일단 기대 인플레이션이 상승을 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조금 내년까지는 이런 인플레이션은 가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대신에 여기에 대해 가지고 또 뭐라고 했냐면은 네. 만약에 이런 기대 인플레이션 상승에 대해 가지고서 어떤 확실한 증거가 보이고 앞으로 이게 좀 더 지속이 돼서 고인플레이션이 지속될 것 같으면은 이게 테이퍼링이 아니라 아예 그냥 금리 인상을 바로 단행하겠다라는 상당히 지금 매파적인 발언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로 봤을 때는 이제는 연준도 가만히 앉아서 이것을 보기에는 상당히 상황이 좀 생각보다 좋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앞으로 좀 증시의 조정은 충분히 올 수 있다라고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일단은 연준 쪽에서는 여전히 매파적인 기조, 금리 인상, 뭐 테이퍼링과 관련해서는 입장이 변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어제 또 증시에 부담을 줬던 것이 뭐 금리 인상도 금리 인상이었지만 이 부채 한도와 관련된 이슈가 여전히 좀 미궁속이기 때문인데요. 아까도 말씀 제가 살짝 드렸지만 상원에서 임시 예산안이라도 좀 편성을 해가지고 이걸 통과시켜서라도 셧다운을 좀 막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곳에는 큰 충격은 없을까요? 제가 봤을 때 조금 뭐 미국 민주당이 약간 무리를 하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금 왜 상원이 이 부채 한도 상한을 자꾸 막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네. 이게 지금 현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시에 그 미국 대통령들 역대로 진짜로 엄청나게 많이 부채 한도를 상한을 시켰거든요. 네네. 계속 올렸어요. 그리고 안 되면은 셧다운을 두 번 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어떻게 됐냐면은 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렇게 한참 이제 올려놓은 이 부채 한도 상한을 다시 또 올려달라 그러면은 이거 잘못하면은 감당이 안 되겠다라고 판단되니까 상원에서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걸 올려달라고 하기보다는 사실은 이 상원에서 얘기한 것 같이 임시 예산을 차라리 그것만 가지고 와서 하면은 거기에서 어떻게든 돌려가지고 연준하고 공조를 이루어서 일단은 플레이북이라도 가동을 해가지고서 이거를 좀 줄여보자. 한마디로 이게 상원의 의견인 것이 입장인 거고 미국 하원에서는 아예 그래도 우리가 일단은 그 지금 현재 이렇게 행정부가 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동력을 실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두 가지를 이제 같이 이제 가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입장이 사실 어느 정도 이제 절충이 좀 돼야지만 이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경제보다는 어떻게 보면 좀 이 이해 당사자들의 네, 그렇죠. 그 이해 대립에 가깝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결할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네. 자, 그렇다면 일단은
미국 증시가 이런 것들 때문에 부담을 서서히 좀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부담만 받고 지수가 흔들리진 않았었는데 어쨌든 어제 조금 큰 하락이 좀 나왔고요. 이거 이러면서 좀 단기 이평선이 붕괴됐다라는 것도 체크를 해볼 수가 있네요. 네, 사실 일단 60일 이평선까지는 완전히 붕괴가 됐고, 네. 그래서 이제 일단은 그 120일 선을 이제 간신히 지금 지키고 있는 그런 네.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 우선은 지금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건 유동성이 과연 이번에도 다시 힘을 발휘할 것이냐.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가장 네네. 큰 이슈가 되는데. 이 재미있는 것이 21선이 무너지고 이런 상황에서도 그 미국 증시가 유동성이 얼마나 좋았는지 거기서 다시 지금 치고 올라가가지고서는 또 다른 그 피크를 한번 형성을 하고 지금 내려온 거거든요. 그럼 이 상태에서 그럼 여기에서 다시 그러면은 재상승할 수 있을까? 그러기에 대한 힘은 과연 유동성이 얼마만큼 지금 가느냐. 지금 인플레이션은 굉장히 높아져 있거든요.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아직까지 시장에는 자금은 많이 있고 또 이 금융시장에서 유동성은 그만큼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이걸로 통해가지고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될까 싶은 것도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지금은 존재한다라는 게 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변곡점이 앞으로 이번 주, 즉 금요일까지 해가지고 이 이틀 동안의 장세에서 과연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자, 과연 뉴욕 증시가 힘을 내면서 다시 좀 반등해 줄 수 있을지 유동성의 힘이 필요한 시장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시장을 둘러싼 잡음들이나 걸림돌들이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흐름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요즘에 뭐 이 시간쯤 되면 늘 북한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좀 나오는데요. 조금 전에 또 속보가 전해졌는데 북한이 어제부터 이 최고인민회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에 김정은 위원장이 참석을 해서 시정연설을 했는데 자 거기서 10월 초부터 남북통신연락선을 복원할 의사가 있다라는 발언어 이야기가 나왔다라고 합니다. 최근에 뭐 남북관계와 관련해서 계속 좋은 이야기, 안 좋은 이야기가 반복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데 10월 초부터 남북통신연락선을 복원할 의사가 있다라고 김정은 위원장이 언급을 했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미국의 새 행정부가 여전히 군사 위협을 좀 가하고 있고 적대 정책을 가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달라진 것이 없다라는 식의 언급이 나왔습니다. 하지만은 남북 통신 연락선은 좀 복원할 의사가 있다라는 식의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 또 남북 관련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일지 좀 체크를 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시장에 대한 영향도 좀 체크를 해 봐야 될 텐데 미국 시장이 이렇게 흔들리니까 뭐 우리 시장은 그전에도 지지부진했지만 더 힘을 못 받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그 부분이 조금 걱정인데 네. 어제 같은 경우는 사실 개파락 해놓고서는 간신히 이제 양봉이 나오고 마감을 했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여기서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좀 기술적 반등이 약간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좀 줬다라고 할 수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일단은 외국인 기관이 거의 양매도 들어갔고 네. 그다음에 우리 개인 투자자들도 거의 한 9,700억, 800억, 거의 1조 원 가까운 매수를 들어갔었거든요. 즉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든 받쳐주기 해가지고서는 자금을 더 추가로 투입을 했는데 지금 그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부채 한도에 대한 공포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들어오기가 더 꺼려지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쉽게 해서 네. 신흥국의 증시들은 앞으로 당분간은 조금 지지부진할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이런 하락 압력이 계속해가지고서는 지속적인 가능 이런 게 지금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좀 높아졌죠. 아무래도 그래서 10월 초까지는 이런 지지부진한 장은 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올라가기는 올라가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일본 순환매 장세는 일단 탔기 때문에 특히 이제 말씀 방금 나왔던 속보 같은 걸로 해서 대북주라든가 이런 그 관련된 순환매 관련 테마들은 돌아가고 있고 지금 여기도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 동안에 이 변곡점을 어떻게 통과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번 주에 우리 시장이 어느 정도 좀 버텨주고 조금의 반등이라도 나오면서 이번 주를 마감할 수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포인트를 짚어주셨습니다. 일단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한 3020선의 지지선이 좀 강력하게 형성돼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000선을 지키려고 안간힘을 좀 쓰고 있는데 오늘 내일 시장 어떻게 좀 버텨줄 수 있는지 힘을 좀 보여줄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